드렸습니다. 경찰은 일단 유전본부장 신원을 가족 등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후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감식을 진행했고 시신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유전본부장의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유전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다만 유전본부장이 남긴 글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유전본부장이 새벽 2시쯤 자택을 나서는 CCTV 화면을 확인하고 동선을 추적하다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유전본부장은 그동안 대장동 개발 특혜에 관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는데요. 지난 2014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대장동 개발 예정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시장님이 그만두게 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그만뒀습니까? 저는 그분이 계속 계시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상당히 역량 있는 분이셨고 또 유한기 본부장도 사실은 일부러 저희가 채용한 분이시기 때문에 전 잘하길 바랬습니다. 지사께서 이 유한기 내지는 유동규라는 사람을 시켜서 그만두게 종용한 겁니다. 소위 말하면 하극상이죠, 뭐 이거. 위로 총질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말 안 듣는 사람 시장님이 지사님이 이거 잘라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 아,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작년 4월 총선 끝나던 날 이제 앞으로 좀 안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그때 사고도 좀 있었고 그래서 감당이 안 돼서 그랬는데 한 1년 반 넘게 좀 쉬고 나니까 다시 이제 기운도 좀 나고 근데 본격 재개를 이해를 하면 또 되는 겁니까? 본격 재개는 아니고 저는 글 쓰는 사람이니까 네. 그 일 하면서 이렇게 뭐 자연스러운 기회가 있을 때는 또 좀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해서는 한 100조 정도의 기금을 확보를 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야 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업장은 지난 2014년 8월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들로부터 한강유역 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는 14일 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야,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설교에 좀 까물이 가야 할 겁니다. 뭐, 동국당이 어떠다고요? 이비계가 어떠다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